바보가 됐어요. 왜? 이 친구들이 다 전학을 가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붕 뜬 거예요. 아. 공부하는 애들은 아, 쟤 노네니까 쟤랑 가까이 지내면 안 돼. 어. 그리고 노는 애들은 다른 학교에서 왔으니까 아, 쟤 그때 걔잖아. 그래서 제가 가운데서 딱 껴가지고 아. 정말 힘들었어요. 아, 행복한 그거, 고등학교 생활을 했네요. 그거 뭔지 알아. 무슨 저도 약간 그게 있었거든요. 왕따분. 약간 일진들이랑 멀어지면서 약간 되게 떠버린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3년 동안의 그 잘못을 고등학교 때 다 뉘우쳤죠. 야. 아, 내가 그랬으면 안 됐구나. 약간 은따 같은 거네. 그러니까 네네. 막 왕따 시키는 건 아닌데. 왕따는 아니죠. 왜냐면 서로 그 그룹에 안 껴주는. 그랬었어요. 굉장히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신 거 네, 같아요. 네, 아, 행복했어요. 아직까지 만나는 고등학교 때 동창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한 명도 안 만나요. 아, 당연하죠. 맨날 삥 뜯고 협박하고 그랬는데. 그 고등학교 때 제 안 좋은 척이 너무 많아가지고 졸업할 때도 저희는 졸업할 때 항상 정장 여자 드레스 막 이런 거 입는데 맞는 옷이 없어서 전교에서 저 혼자 교복을 입고 졸업했어요. 진짜 그 얘기가 좀 한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한 10번 들었어요. 네, 엄청 한이에요. 진짜 엄청. 약간 사장님 스타일이네. 그때 뭐 잘생긴 남자들 깔아뒀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분들은 우리 엄마 직장, 우리 엄마 학. 우리 엄마가 내가 부하직원을 너무 불쌍해가지고 돈 주고 사서 학교에 보내가지고. 진짜로 딸이 딸 그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그쵸. 한번 울어 지금. 아, 눈물 나네요 진짜. 오늘 잘 자존심은 거기서 무너진 게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은 자존심 잘 세우고 사니까. 야, 근데 엄마 부모님 입장에서 네. 자기 딸이 약간 좀 돼지였다가 약간 아 저처럼 돼지니까. 근데 딱 살 빼고 예뻐지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쁘진 않죠. 예뻐요.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딸이 대한민국 여자 상위 50% 안에 들어요. 아이, 그 정도 아니에요. 중산층. 에?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여자 말고 밖에 나오는 여자 기준으로 따져야죠. 아, 다 상위 50% 안에 들어요. 아, 50%면 만족합니다. 네. 50% 안에 들어요. 상위 1%도 50% 안에 드는 거예요. 10%도 안에 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네. 자, 사연을 가 볼까요? 아, 오늘 사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사연. 아, 벌써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요? 한데 네. 그냥 재밌어요. 이거 말고 두 번째 것부터 이제. 50%면 실버 4래. 아, 실버 4 좋습니다. 실버 4 위에요. 챌린저도 실버 4보다 위에요. 아, 진짜. 네. 저 첫 번째 사연 읽으면 안 돼요? 나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거? 그래요? 네. 짧지 않아. 자, 첫 번째 사연의 제목이 도와줘요 구견제. 아, 제목 좋네요. 그냥 내가 지은 건데. 네. 네. 자, 첫 번째 사연이 프로스트 위스퍼님의 어떤 네. 사연입니다. 프로스트 위스퍼가 뭐죠? 얼어버린 생리대. 뭐 오버나이트예요? 아니면 뭐 날개? 네. 날개 없어요. 네. 이거는. 네. 전 여자친구가 없어요. 날개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네. 없는 게 당연하긴 한데 별로 만들 생각도 안 들어요. 그게 고민입니다. 아, 27살 살면서 한 번도 부정이네. 사랑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고 아는 여동생이나 누나를 봐도 그냥 남자놈들이랑 차이를 못 느껴요. 뭐 이전까진 그러려니 했는데 최근 들어 좀 걱정이 됩니다. 경험이 없어 무감각해지는 건지 갈수록 더 그런 건 같고 나름대로 남자인데 보통 남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별로 끌리지도 않아요. 병인데 이거. 아, 이러다 진짜 백마법사로 전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문제 있는 걸까요? 병이라면 고치고 싶어서 써봅니다. 이거 우리 그 뭐 홍석천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게이. 그러니까 게이가 아니면 되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패깃.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 왜냐면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다. 27살까지. 이건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병이에요. 네. 희한하네. 나도 야한 거 좋아하는데. 야한 건 그런 거 떠나서 네. 자기가 좋아했다는 사람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되게 건자처럼 사는 거예요. 발라드처럼 이렇게 쭉 일자로 이렇게. 발라드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파동이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도와줘요 구견제인데. 자기한테 호감을 비추는 여자도 없었나 그동안? 제가 뭐? 이런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이 처음 여자친구 사귄 게 33? 78년생이니까 재작년에 78년생 33일 거예요. 맞나요? 아니요. 아무튼 33, 34 나이 많죠 더. 33, 34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되게 어린 여자 친구분 만나서 탈탈 털리면서 결혼했습니다. 탈탈 털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네. 백 들고 다녀 집 이렇게 완전 마의 삼각지대인데 거기 출퇴근 시켜줘 뭐 적금 대신 들어줘 보험 대신 들어줘 이렇게 하면서 탈탈 털리면서 결국엔 결혼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그렇게 하고 네. 차이는 거보다 그렇게 하고 결혼한 게 낫지 않아요? 결혼해서 다행이네. 그니까 결혼하고서는 이제 같은 계좌가 될 테니까 보통 근데 그런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털리다 보면 여자 계좌는 여자가 관리하고 남자 계좌도 여자가 관리하게 되는 거 당연하죠. 있어요. 네. 어느 순간 이혼하자 그러고. 네, 그렇죠. 그때 가 보면은 내 명의가 바뀌어 있고. 그렇지. 내 집에서 그렇죠. 나가. 장롱에는 헬스장 트레이너가 들어 있고. 헬스장 트레이너. Come on. Yo, what's up? 아, 진짜. 네. 자기가 아는 형 맞죠? 아는 형이에요. 네. 근데 꼭 사랑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본인은 맨날 사랑하세요? 저는 마음이 동해요. 보면 두근두근하고. 근데 있잖아요. 본인은 그러고 연애를 안 하잖아요. 그 두근두근하고 연애를 못 하는 거죠. 그것만 즐기는 거예요. 그것만 즐기는 거예요. 연애를 해서 복잡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런 거 하면 내 지금 삶의 패턴이 바뀌고 뭐 이런 거 귀찮은데 이런 거 해서 그런 거 다 싫고 그 사람 보고 좋고 이런 감정이 마음속에 드는 거 그것만 좋은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쿨게이 말은 한 50%만 흡수하면 돼요. 저게 다 맞는 말은 아니고 근데 선동을 잘해 알잖아. 선동을 잘하기 때문에 적당히 그 걸러들어야 돼요 쿨게이 하는 말은. 아니야 나 그거 안 됐어. 그래서 저한테 한 달에 29,500원만 입금을 하시면 어떻게 한번 먹혀 아니 29,500원이면 돼요? 먹을 수 있는 치킨을 배달 드릴 수 있죠. 29,500원을 받고 15,000원짜리 네. 치킨을 네. 네 드릴 수는 있죠. 무도 많이 주나요? 아 무도 많이 주죠. 고래야 볼까? 재생무로요. 네. 북한에서 나온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시간이 이거 시간이 됐어요? 아니요 시간 멀었어요. 네 두 번째 사연 갈까요? 이분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어떻게 해 뭐 아 이거? 약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그 그런 거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의 문제 호르몬제, 호르몬제 남성 호르몬제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한 아니, 거고요. 본인이 네. 혹시 죄송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4시잖아요. 네. 24까지 사랑하는 감정을 안 느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게 그거예요. 저는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그 탈모 치료제 프로페시아를 복용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 치료제로 개발된 건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뭔가 그 안 될 수가 있어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 혹시 그걸 드시고 계시면 바로 복용을 중지하시기를 저는 권유를 해드리고. 근데 일단 그게 아니라면 네. 그런 걸 먹는 나이는 보통 성인이 된 후잖아요. 웬만한 케이스가 웬만한 케이스가 아니면 아 그렇죠. 고등학교 때 탈모 이런 게 아니면 그렇죠. 그럼 이분은 그 전까지도 그런 걸 못 느껴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중고등학교 때가 마음이 가장 살랑살랑거리는 나이거든요. 저는 이거 원인을 알아요. 사는 대로만 살아서 그래요. 자기 패턴이 있잖아요. 집 직장 이건데 내가 마음이 동할 만한 사람이 있는 장소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니, 똑같은 행동만 아,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항상 똑같은 행동만 하고 변수가 없어 인생에.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지. 교회도 안 가고 나가 놀지도 않고 하다못해 옆집에 새댁이 예쁘면 그거로 옆집에 새댁이 예쁘고 예뻐서 마음에 들면 안 그리고 되지. 그리고 보통은 네. 어떡할 거야? 보통은 취입할 거야? 이런 분들은 땅만 보고 다녀요. 내가 직장에 출발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딘가에 출발해서 지금 직장에 계시다면 아니면 네. 지금 학교에 계시다면 네. 아니면 지금 학교에서 출발해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왔다면 그 과정에 자기가 뭘 봤는지 한번 기억해 봐요. 기억 안 날 걸요? 주의 집중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다니다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주변을 잘 안 보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패턴이 너무 익숙하고 그것만 예측을 하고 살다 보면 삶에 변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근데 뭐 사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는 여동생이나 누나를 봐도 차이를 못 느낀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이분 그리고 얼굴을 좀 봐야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사진이 지금 포함 아는 여동생이나 누나를 봐도 그냥 남자놈들이랑 차이를 못 느낄 만한 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밀어내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제 친구 중에 자기 얼굴에 대해서 자신이 굉장히 없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예 이걸 싹 배제하고 살아요. 아, 나는 어차피 안 생길 거니까. 설사 이성의 호감을 표시해도 네. 야, 거부반응이 오는구나. 그렇게 아주 짤막한 일본어로 된 만화가 있는데 네. 남자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불 덮고 잠을 자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밖에 안 나가고 자면 나 말고 누군가 다른 한 놈은 여자친구가 생기겠지. 그러면서 자는 만화가 있어요. 그럴듯하네요. 네. 그... 내가 안 사귀면 누군가는 생기겠지. 뭐 이런. 이런 그 만약 그 케이스라면은 네. 이거는 아무도 누가 해결해줄 수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깰 수밖에 없는 거이거든요. 내가 이 친구랑 이거, 네. 뚱뚱했을 때 친했거든. 야, 넌 뚱뚱하고 난 못생겼으니까 우리 둘이 재밌게 놀고 살자 막 이랬거든요. 아. 근데 걔가 생각하는 여자들은 다 그렇게 느껴요. 엄마 빼고. 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다가온다 그러면은 아 나한테 또 뭘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 뭔가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구대기 물어서 잘못 담그는구만. 그냥 그러니까 그냥 다가오는 건데도 뭔가 얘가 의도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안 해보던 거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 분일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삶이 편하니까 마음을 여세요. 뭐 지금 사연을 보내신 분이 꼭 이런 케이스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우선은 제가 뭐 저희가 무슨 사진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떤 생활 패턴에서 지내시는 분도 모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이거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본인에게 문제점이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네. 그렇고 병이라면 고치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셨는데 아까 그 33살짜리 형 얘기도 약간 좀 비관적으로 했지만 제 주변에 이런 그 게임에서 다니고 싶은 게임에서 다니시는 분들 중에 형들 중에 이렇게 에너지 없는 형들이 되게 좀 그냥 있어요. 되게 드물지 않게 있어요. 가끔 가다 눈에 띄게. 근데 그 형들 다 결혼하고 잘 살아요. 오히려 이런 형들 되게 삶에 대한 그런 지나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결혼 생활은 굉장히 잘 맞아요. 이런 분들이랑. 그래서 좋은 인연 나타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냥 열심히 돈 벌고 계시면 되겠다. 그럼. 아, 그러니까 호구만 되면 된다. 아니지. 돈 많이 모아놓고. 아까 그런 케이스잖아요. 아까 그 아는 형님처럼. 그런 케이스는 되면 안 그 형도 되지. 있고 그 다른 형도 있어요. 다른 형도 장거리 연애 시작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장거리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잘 살고 호구 왔는가? 네. 뭐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네. 운명론자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명을 믿어요? 결혼 못하실 분은 못합니다. 아무리 결혼 안 하려고 해도 결혼하게 되실 분은 합니다. 운명을 믿어요? 저는 운명론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번 생엔 잘 사는 건 포기했다고요. 다음 생에 잘 살려고 이번 생에 봉사활동 많이 할 거라고요. 돈 일 많이 할 거예요. 전생에 뭐 하신 것 같아요? 전생에 제가 마오쩌둥이었던 것 같아요. 마오쩌둥?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한번 가볼까요? 다음 사연은 개이 오빠가 읽어요. 아, 예. 이거 굉장히 긴 사연. 네,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남자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쓰신 거기 때문에 진짜 진지해요. 자, 진지하게. 안녕하세요. 전 올해 34살이고요 지방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구견제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어쩜 좋아. 그녀를 처음 알게 된 건 석 달 전 NLB 스프링 시즌이 끝난 후였습니다. NLB? 나이스 게임 TV LOL 배틀 스프링 결승을 본 이후에 관련 영상을 검색하다가 한 방송사에서 그녀의 첫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고. 굉장히 개성 넘치는 목소리, 맞지 않는 귀엽고 섹시한 외모, 게다가 재밌는 말솜씨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추측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연예인입니다. 아프리카 BJ는 아니고요. 이후에 저는 그녀가 방송하는 대부분의 영상을 찾아봤고요. 유명 게임 웹진에서 그녀에 대한 인터뷰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끼게 된 시점이요. 두근두근두근두근. 그녀는 인터뷰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30여 년 가까이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됐고요. 이후 사업에도 손을 댔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좋아해서 오랫동안 생각했던 방송일에 도전했고 지금의 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직으로 알고 살았던 일을 그만두고 방송이라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녀의 상황과 제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까지 회계사 공부를 했고요. 졸업 후 군대에 입학해서 전역 후에 3년 가까이 수험생으로 살아오다가 결국 포기하고 판매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택했거든요. 나이에 비해 경력이 많지 않아서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도 저와 한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방송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33살인가 보다. 네? 33살인가 봐. 한 살 차이라고요. 네. 비록 그녀의 주변 동료들과 팬들이 그녀의 적지 않은 나이에 대해 장난을 하고 그녀의 별명을 얘기할 때마다 저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빠머니. 실제로 전 단 한 번도 게시판에 그녀의 별명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별명이 뭐지? 순수한 남자니까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그 이분이 좋아하는 여자가 누군지 전 모르기 때문에 33살 중에 찾아볼까요? 누구지? 우리 회사에 33살 여자분이 저는
이런 제 마음이 어떤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녀가 일하는 방송사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에게 어울릴 만한 선물을 3일 동안 고민한 후에 정성스레 포장하고 나름 신경 써서 미용실에서 꽃단장을 한 후 야 이때 내가 8월 8일 드디어 서울행 기차를 타고 그녀가 근무하는 방송사로 찾아갔습니다. 아, 지방에서 오셨던 거구나. 네. 난생 처음 연예인을 직접 보러 간다는 설레임과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안고 건물로 들어서니 때마침 공개방송 중이더군요. 그녀와 저는 운명인 것처럼요. 온통 그녀를 만나야 하는데라는 생각으로 보는 후 말은 후 공개방청을 한후 그녀를 볼수 있었습니다. 천사 강림이었습니다. 어, 아니 근데 맞아요 맞아요. 예, 예뻐요. 네? 예. 누군데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33살 중에 찾아봐. 선물해줘서 고맙다는 그녀의 인사를 뒤로 하고요.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그녀를 팬으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로부터 다시 2주. 저는 어렵게 휴무를 내고 그녀를 다시 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녀가 진행하는 방송에 공개방청을 하기 위해서였죠. 공개방청 시간이 다 돼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아 멀리서 그녀가 걸어오네요. 화장기 하나 없는 쌩얼에 안경만을 쓴 그녀를 가까이서 보니 더욱더 이뻐 보였습니다. 진짜? 샤라라라라라 내 사랑. 하지만 더 놀랐던 건 그 얼굴 그대로 방송을 하시더군요. 무방비 쌩얼 방송. 그날따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방청객이 왔기 때문이었을까요? 방송 중 그녀가 만든 작품에 대해 평가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방청객들도 기회가 있길래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야. 아 평소에 그쪽 방면으로 소질이 별로 없던 그녀였기에 역시나 모든 사람들이 평가는 냉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당황하고 우울하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모습을 보니 아 진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라도 어떻게든 길을 살려주고 싶더군요.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은 끝이 났고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방송 중에 받은 사은품을 꼭 끌어안고 그녀가 나오는 방송을 계속 시청했습니다. 와 겉으로 웃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우울해하는 그녀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난 차라리 웃고 있는 피에로가 좋아. 아마도 제 고민은 그때 이후로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것은 바로 그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저는 300km 떨어진 지방에 있다는 것.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방청도 꾸준히 가서 응원해주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까지 선물도 해주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힘이 나는 말들을 자주 해주고 싶은데 그 모든 바람들을 이루기에는 전 너무나 먼 곳에 살고 있습니다. 와... 좋아한다고 고백해버릴까 하다가 도리어 저를 그냥 직접 되는 이상한 남자로 볼까봐 그러지도 못하겠습니다. 갖고 싶은 게임을 사기 위해 12시간을 기다려봤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네? 야한 농담 따위는 언제든 쿨하게 맞받아치고 난데? 나이 때문에 항상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갈굼당해도 재밌게 웃어넘기는 그녀지만 나 나이 많아 보인다고 기분이 좀 나쁘네요. 목 상태가 좋지 않아 항상 병원 진세를 주고 결막염까지 걸려 충혈되고 눈꺼까지 끼고 식사도 허겁지겁 잠도 대충대충 자는 그녀. 저는 이런 그녀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데 너무나도 먼 거리가 제 마음을 가로막네요. 지금은 제가 아니라도 좋으니 그녀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아, 저 말고도 그녀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있겠죠. 라고 사랑해. 아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진심이 좀 느껴졌어요. 진심은 있어요. 사실 네, 원래 내용은 이거의 두 배예요. 아이 그렇겠죠. 근데 제가 또 줄이고 줄인 거예요. 야 그러면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제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시는 거죠? 네. 여자 연예인분을 좋아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그러면은 그분을 실제로 방청하기 위해서 네. 지방에서 왕복 600km로 왔다 갔다 하고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일본에 오신 거 아니죠? 일본에서 오신 거 아니죠?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겸사겸사 며칠 있다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라디오스타 방청하려고 일본에서 넘어온 거라고요? 네, 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실물이 훨씬 이뻐요. 아 그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지방에서 오시고 뭐 무슨 어떤 말씀 하시려고? 아 저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SBS가 부산에 있어요. 네. 근데 거기 부산 SBS에 가면 네. 김태희를 만날 수가 있어. 그럼 갑니까? 안 가죠. 안 가요? 안 가죠. 한가인이면 모르겠다. 한가인이면 저 유부녀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보시면은 뭐 와가지고 친구 만나고 뭐 같이 뭐 아니면 뭐 화준다가 아니라 그 네. 연예인이라 밥도 먹고 뭐 이거 가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이걸 공개 방청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약간 요 정도의 거리에서 그냥 보는 거죠.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는 이만큼의 거리지만 네. 마음의 거리는 더 멀 수가 있거든요. 엑소 오빠들 보러 가는 그 어린 친구들이랑 뭐 다를 게 없죠. 그렇죠. 네. 진짜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랑하는 거죠. 아
사랑하는 거야. 진짜 네, 진심이 좀 느껴져. 근데 앞에 분이랑 뒤에 분이랑 좀 섞었으면 좋겠네요. 이분은 사랑을 굉장히 잘 느끼시고. 아니 잘 느낀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왜요? 어떤 그 사람의 한 단적인 면만을 보고도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나머지 단점은 다 감싸줄 수 있을 정도로. 오랜만에 온 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아 오랜만에 온 사랑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 느껴본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에이. 앞에 사람처럼 그렇게 모르고 살다가. 그렇죠. 34살이었나요 이분이? 33세 그 감정을 처음 느껴보신 분일 수도 있고. 제 생각은 네. 진짜 진심인 것 같거든요. 아 진심 맞아요. 팬으로 다가오지 마세요. 아 그럼 어떻게 나가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네. 이 여자분이 계신 곳에 가지 말고 다른 방법 루트를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요. 아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네.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랬던 적이 없어서 이렇게 뭐가 아 그랬던 적은 있어요. 저도 김지호 책받침을 산 적은 있습니다. 김지호요? 네. 김지호면은 그 예전에 SBS에서 잘 나가던 탤런트? 네, 얼굴 네모나신 분이요. 전 볼살만한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분 책받침을 산 적은 있는데 그분 책받침을 사고 와 유진이랑 결혼해야지라고 고등학교 때 생각한 적은 있어요. 아... 하지만 뭐 이렇게 제가 막 따라가 보거나 이렇게 찾아가거나 막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이런 그 뭐라 해야지? 짝사랑? 일단은 짝사랑. 아, 짝사랑 맞죠? 이라는 감정은 저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사이에서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적 있어요? 멀리 있는. 저는 원거리 거래는 연애는 거리. 원거리 연애를 떠나서 이거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 좀. 그렇죠. 네. 원거리로 가서 직접 만나서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거는. 말 그대로 팬 입장인데 저는 그 저희 예전에 저희 집에 사촌 여동생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H.O.T 팬이었어요. 오. 막 가서 보고 공연도 보고. 네. 근데 제가 막 사촌 여동생 약 올리려고 H.O.T 뭐 걔네 돈 때문에 막 갈라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오빠들 안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대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그런 팬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팬심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으로 넘었으면은 본인만 힘들거든요. 왜냐면 아, 결국에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사람은 팬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팬은 많지만 남자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특별한 팬이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 결국에 그 수많은 팬 중에 한 명이고 특별한 팬이 되면 되죠. 별풍 많이 쏘면 되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별한 팬이 될 수 없어요. 별풍보다는 차라리 계좌가 낫지 않나요? 그걸로는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 일부씨도 개인 방송을 오래 했던 입장으로서 일부씨 좋아하는 그 골수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 사실 별풍 많이 쏘고 뭐하고 정보도 나오고 하면 자주 얼굴 비치면 좀 친해지게 되잖아요. 친해지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그래도 사람 중에는 시청자와 BJ 또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네. 그러면은 시청자분이랑 만난 적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만남이라는 건 남녀관계로 만난 적 없어요? 한 번도. 오. 나랑 다른데? 어? 난 시청자 여자만 놀러 오면 개수작 부리고 막 그러는데? 그래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구나. 알겠습니다. 다음. 아 여자만 놀러 오면 그랬어요? 아 이런 적은 있었어요. 아 쟤 괜찮다. 그래서 내 친구를 소개시켜준 적 있어요. 오. 실제로 둘이 사귀었었어요. 와. BJ가 소개팅도 주선도 해주고 주선도 마담 그때 봤던 그 사오 제 친구가 소개시켜줬어요. 아 그 저기 NLB 아르바이트 하시던 분이요? 나빴다. 아 나빠. 그 친구가 그때는 안 그랬다니까. 아 나빴다 굉장히... 나빴어. 왜요? 친구한테 소개해주는데 뭐가 나빠요? 그래서 아니 본인도 전화 눈 마주쳤잖아요 방금. 뭐 무슨 말 무슨 알겠습니다. 네. 아 여자 소개해주는데 뭐 나빠요. 화진 언니가 네. 이 방송을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왜요? 이 방송을 보시고 이 글을 본 순간 화진 누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화진 누나 얘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가 화진 누나라고 써있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아니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화진 누나가 이걸 왜 안 봐요? 그분이 다 보실걸요? 그분이 이 방송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걸 왜 안 봐요? 사연을 보냈는데 아니 이 당사자가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이 사실 근데 여자 연예인이 낙견까지 챙겨볼까? 연예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니 나 이렇게 멍청해. 바보야 바보. 저는 포미닛의 권소연 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어. 키 작고 볼살 많고 네. 무슨 단지 알 것 같아. 그 권소연 씨 굉장히 좋아하는데 권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자 그러는 남자분이 굉장히 안 하실 거예요.
많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분의 감정을 뭔가 이제 뭐 굉장히 일반적인 거다라고 치부하는 건 아닌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왜냐면 포미닛 다 하니까 국민 가수고 네. 국민 여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우에는. 아 포미닛이 국민 걔가 국민 여동생이에요? 그럼요. 국민 아, 가수예요? 그럼요. 국민 가수죠. 그 정도면 포미닛 정도면. 네. 알래스카 북극곰도 알아요. 네. 남극에서 뭐 펭귄도 알고. 네. 소연이는 그래요. 우리 소연이. 네. 볼살 많은 사람이 좋아요? 네. 볼살 많으면 이쁜 거고 없으면 못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네. 이건 1분이는 예쁜 거네요? 1분이요? 네. 아니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저번에 했어. 볼살이 많은 거랑 볼살만 많은 거랑 아, 볼살도 많은 거랑 말랐는데 볼살만 많은 걸 좋아한다? 어. 아 그런 스타일 좋아하세요? 소연이 보시면 알아요. 권소연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 저랑 소연이랑 연관 검색어에 올려주세요. 이정두 씨랑 그러시면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 뭐 얘기해준다 그러잖아요 아까. 아 생각한다고 이거에 대한 해 안 하고 있었구나 처방법 아무리 생각해도 한약 드셔야 됩니까? 아 패너로 당황하면 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요?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이분이 이 당사자 이 연예인 분께서 자주 가는 PC방을 알려드릴까? 알아요 그 연예인이 누군지? 야 거기서 아니. 만나면 더 깜짝 놀라지. 야 거기서 만나면 더 깜짝 놀라지. 연예인 누군지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연예인도 잘 모르는데 연예인 PC방을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나야지. 그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면은 그분이 사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러면? 네? 그러면 집 앞에서. 아니, 이거는 어떤 거냐면 쩐다. 어떤 거냐면 어. 일부 씨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감대를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거 뭐 어디 살고 뭘 좋아하고 뭘 먹고 어떤 걸 입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잖아요.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공감대를 찾으라는 거예요. 공감대보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동일시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대 동등하게 스타가 아니라 동등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내가 동네에서 그렇죠. 그냥 좋아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그리고 이게 네. 뭐 상하관계를 따지긴 좀 그렇지만 네. 이게 팬이면은 아무래도 그 연예인 좀 위쪽에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 팬이 아까 어떤 의미로 해야 되나? 사회적인? 낯김 입사밖에 없다는데? 낫겜 연예인이 아닌데 낫겜 입사를 왜? 나이스게임 TV는 왜 나온 거야? 저희는 연예인이 없는데 낫겜이랑 SBS가 동급이야? 아 무튼 좋네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서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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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해지셔야 돼요. 남녀는 동등해야 됩니다. 더 이상 팬으로 오지 마세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아래에서 쳐다보죠? 그럼 잘 된다? 여자가 남자를 아래에서 쳐다보면 그 여자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남자가 가식 뭐라 그런 일도 간택해 주는 거죠. 그건 그냥 드라마에서 아니야 그건 아니, 굉장히 아니. 역사적으로 그 왕이나 아니면 귀족들이 천민이나 노비들의 여자를 그냥 얼굴만 보고 간택해 주시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해서 여자의 집안과 여자의 친족들이 신분 상승을 한꺼번에 하게 되는. 그리고 그 원래 있던 얘기 이거 인류의 그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뭘 부정하려고 그러세요? 부정하는 건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여자가 아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 어디죠? 그 유진 나왔던 거. 유진이 간택당하는 거. 아랫 여자? 유진이 이혼하고 아랫 여자? 유진이 이혼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거 아니었나? 그 회사 사장 아들인가 이사랑 하여튼 아드님께서 이게 간택해 주시는. 뭐였지? 그게 뭐였지? 그 드라마였는데. 아, 찬란한 유산. 아닌가? 찬란한 유산. 아, 백년의 유산인가? 찬란한 유산. 예. 예. 그 뭐 이승기 나오고 이승기 아니에요. 아닌가? 뭐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백년의 유산이었다. 네. 유산 얘기가 안 봐가지고 네. 유산 있는 집안이 별로 없을 텐데. 맞아요. 네. 유진은 봤더라고요. 간택 당하죠.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뭐 이분 그 동등한 아셨죠? 위치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그것밖에 답이 없네요. 근데 되게 그렇게 근데 사실 그게 정답인데 네. 명백한 정답인데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구체안을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스텝 1도 저희가 마련해드리죠. 스텝 1. 그 스텝 1을 다음 회에서 준비하고 2부에서 저희가 머리 좀 짜내보죠. 아 그러면 2부는 네. 만약에 지금 알려드리면 그거 하러 갈 거예요. 방송 안 보고. 그렇죠. 네. 방송 보고 하러 가야 돼요. 아 그렇죠. 2부 끝머리 알려주죠. 아 괜찮네. 네 이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같이 해요 빨리. 잠시 쉬었다가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민연예 재활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